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7월 24일 금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정화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급성장 기대감 등의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건식 식각 장비 이원화에 따른 멀티 벤더로 진출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한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7월 24일 금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원스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휴온스 메디케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시장 대응형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라고 23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과제 선정으로 휴온스 메디케어는 오는 2022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지원금은 공간 내 병영균 멸균용 과산화수소 최적 멸균 조건과 증기 발생장치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휴온스 메디케어는 의료용 소독제 및 소독기를 모두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서 최근 나노분사 기술이 접목된 공간 멸균기를 시장에 선보이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감염 예방 및 멸균 관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정부 과제에 선정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온스 그룹 주인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휴온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발표한 10조 원 민자 프로젝트에 도로, 철도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도 발굴키로 했고, 고속화도로에 4조 5천억 원 규모, 하수처리장에 2조 3천억 원 규모, 철도에 8천억 원 규모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인 모엔지나 삼표시멘트, 서산,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HDC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23일 M&A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딜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 작업에 착수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DC 그룹 중인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EP, HDC 아이컨트롤스 같은 HDC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7월 24일 금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